파트 2 저압 및 고압 가공 전술로 앞에 요약 정리는 내용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요약을 하고 넘기십시오. 155페이지 1번입니다. 가공 약전류 전설로의 유도 장애 방지. 자, 요리를 보십시다. 유도 장애입니다.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마 오늘이 이제 3주차 마지막 주인데 유도 장애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도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이 코로나 현상에서 송전선로의 코로나 현상에서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코로나 펄스 현상, 코로나 잡음 때문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또 유도장애는 어제 배운 거는 정전 유도 현상과 전자 유도 현상, 고주파 유도 현상이 있습니다만 고주파 유도 현상은 뭐 당금질이라든가 표면 코팅 같은 데 사용이 되고 정전 유도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 했습니까? 선로의 정전 용량과 선로와 통신선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되고 길이와 무관 일정하다. 기억나죠? 어제 배운 거니까. 전자 유도 현상은 상호 유도 인덕턴스 때문에 발생한다. 요거는 길이에 비례한다. 우리가 전력에서는 이 공식도 이 공식도 다 증명해 배웠습니다만 여기서는 법규니까 설비니까 요 정도만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통신선이 있습니다. 통신선이 있고 이게 전력선이고 물론 이 통신선은 대부분 외피가 있는 절연층이 아주 잘 돼 있는 케이블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력선에 이동되는 이 전기적 에너지는 전하량이 굉장히 크고 때로는 피복을 입히지 않는 오시전선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통신 전력선에 있는 전압이 통신선에 유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규에서는 2m 이겨간다. 그런데 우리 전기의 시공 방법에는 병가라는 말과 공가라는 말과 첨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가는 한 지지물에 서로 다른 전력선이 시공되는 것을 병가라 합니다. 이 병가가 여기는 고압이고 여기는 저압입니다. 항상 높은 전압은 상부 왕금에 시설되고 낮은 전압은 하부 왕금에 시설이 됩니다. 공간은 동일 지지물에 전력선과 약전선, 약전선이라는 게 바로 통신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일 지지물의 전력선과 약전선이 시공되는 것을 공가라고 합니다. 공가. 여러분들이 법규를 하시든 나중에 설비 실기를 하시든 병가, 공가, 첨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첨가라는 말은 어떤 선로의 목적지가 다른 선로가 지나가다가 잠시 그 선로에 서로 다른 출발지가 다른 두 전선이 서로 동일 지지물에 시공되는 것을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과 공과 천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과라는 말이 나오고 병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어 해설에 착각하지 마시고. 막 예를 들어서 야가 고압이고 야가 저압이면 요거의 이격거리는 최소 50cm 이상 뭐 이격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설비에서는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수평 이격거리를 몇 메다 이상 이격합니까? 2메다 이상 이격하여 유도장애를 방지하는데 옷을 배우면 전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전류를 신속 제거하고 그죠? 이격거리를 전배하고 교차 부분을 직각을 하고 전력선의 성능이 우수한 피대기를 시설하고 그런 것들이 유도장애를 방지한다. 또 이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한다. 차폐선을 설치하면 유기되는 전압이 한번 차폐되고 다시 떨어지니까 차폐선을 설치하면 유도장애가 20%에서 30% 감소한다. 자, 그래서 그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고압 가공전설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설로가 병행하는 경우, 병행한다는 것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지지물에 시설되면서 옆으로 나란히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선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상 수평으로 이격해야 된다. 또 유도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2m 이상 이격을 시켜도 다음 두 가지 이상 기준으로 시격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정당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특별하게 문제로 출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한다. 자, 연가하면 뭐가 이점이 있었습니까? 연가. 최영씨, 연가. 아, 머릿속에 탁 나와야지. 연가는 전선 각부를 3배수 치환 가선한다. 그죠? 선로 정수를 평면하게 한다. 유도장애를 방지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연가의 목적이었습니다. 2번, 가공 케이블의 시설. 자, 주목하십시오.